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필드 채널의 송필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쿠필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플리마켓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쿠필드 빨리 찍으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쿠필드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간단히 이제 근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메이커스 마크 그 독주 이거 뭐야 독주 팝업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지금 독주 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팝업이 열렸거든요. 제가 평소에 술을 잘안 먹는데 거기 너무 재밌어서 오늘 하이볼 세 잔에 칵테일 한잔 먹고 집 와서 뻗어서 잤다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약간 알딸딸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이제 해장하려고 밥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쿠필드에서 만들어 볼 메뉴는 바로 김치볶음밥과 계란국입니다. 김치볶음밥 레시피는 다들 각자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 김치볶음밥에 그큰 김치를 씹었을 때그 신맛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아주 조사버리는 그런 레시피를 쓰는데 김치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레시피예요. 오케이. 김치.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스팸. 저희 지금 치토스로 난리 났어요. 스팸을 먼저 썰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도마가 김치부터 썰면 더러워지니까는. 김치볶음밥 만들 때 돼지고기 파가 있고 스팸 파가 있잖아요. 저는 스팸 파입니다. 무조건. 돼지고기는 급식에서 나오는 김치볶음밥 같다고 해야 될까나? 간절보다 살짝 많게 해야지. 왜냐면 스팸 많이 먹고 싶어. 스팸은 크게 썰어도 돼. 왜냐면은 커야지 맛있어. 그리고 바로 김치를 쓸 겁니다. 김치. 다른 김치인데 두개 섞으려고요, 그냥. 김치는 대충 밥이랑 거의 1대1 비율이거든요. 김치는 진짜 이렇게 아예 다 다져야 돼요. 이 김치의 형태가 보이면 안 돼. 그냥 아주 그냥 다져버려야 돼. 저는 김치볶음밥 만들 때꼭 김치 요 정도로 다져요. 김치 넣고 언제까지 볶냐면 스팸 살짝 익을 것 같을 때까지. 고춧가루 살짝 넣을게요. 햇반은 안 데핀 상태로 그냥 넣어야 됩니다. 어차피 익어요, 여기서. 고추장도 조금 넣어줄게요. 내가 이 고추장을 언제부터 넣게 됐냐면은 제가 진짜 초딩 때? 진짜 우연히 그 대학교 안에 그 학식당 맞나? 학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 내가 김치볶음밥을 하나 먹었어요. 김치볶음밥이라기보다 거의 고추장 김밥이 나온 거야. 근데 김치 맛이 나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고추장을 이렇게 넣고 볶으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때부터였겠죠? 김치볶음밥을 할때꼭 김치를 아주 아작을 내고 고추장을 넣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저 어렸을 때부터 김치볶음밥 먹으면은 꼭 계란국을 같이 먹었거든요? 뭔가 그 매운맛을 좀 중화해준다고 해야 되나? 소금 좀 많이 넣어도 돼. 계란국은 뭐 없고 이거 물 끓여서 그냥 계란 넣으면 되거든요. 와, 솔직히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음식 아니야? 젓지 말고 이거 한 상태 그대로 놔야 돼요. 내비둬. 아무리 건드리고 싶어도 건들면 안 돼. 절대 건드려선 안 돼. 그리고 참기름. 꼬꼬야. 김치 싫어하는 자취생들도 눈물 흘릴 김치볶음밥하고 계란국 완성. 아, 힘들어. 아, 최근 근황. 얼마나 바빴느냐. 제가 얼마 전에 일주일간 해외여행 갔다 왔거든요. 7박 8일. 돌아온 다음날 아침부터 메이커스 마크랑 인터내셔널 그 콜라보한 거 의류 촬영하러 아침부터 갔다 오고 그날 녹초가 됐어. 그리고 며칠 뒤에 플리마켓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옷 같은 걸한 개도 준비를 안 했어가지고 옷다막 골라내고 막 가격표 적고 그렇게 플리마켓을 했습니다. 근데 플리마켓을 하고 안 돼! 2, 3일간 플리마켓을 준비를 하고 플리마켓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간과한 게 있었어. 플리마켓 전날에 내가 긴장해서 잠을 잘못 잤고 플리마켓 당일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하루 정도 아침에 살짝 쉬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겨.
이틀 밤을 누워있었어요. 플리마켓 놀러 온 친구들한테 다 두드려 맞은 것처럼 몸이 진짜 안 일어나지는 거야. 너무 몸이 아프더라고. 그렇게 며칠을 쉬면서 그냥 지내고 오늘 메이커시마크 행사장을 다녀왔습니다. 몇 가지 썰을 한 번 더 풀어보자면은 너무 띨빵해 보여가지고 이 썰을 풀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진짜 억울해서 안 되겠어. 풀어야겠어. 새끼 동물들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사자 새끼 편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날 내가 맥주를 한 두 잔 먹은 상태였어. 그래서 약간 알딸딸 약간 띵한 상태였거든요. 여기서 잠깐, 띵하는 송필드가 만든 단어로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자. 사자 새끼 너무 귀엽더라고. 여튼 남자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사자랑 호랑이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니? 그냥 진짜 별 생각 없이 사자가 이기겠지 이랬어. 그러니까 사자 왜 이기니? 사자가 남자고 호랑이가 여자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도 남자친구 새끼 완전 이렇게 놀라더니 뭐라고? 들어 그 멘트 취소 빨리 그 취소하라고 말 안 했던 걸로 하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자가 남자고 호랑이가 여자인 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막 띨빵하고 너무 띵아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멘트 싹 취소하고 라이온킹 얘기를 하면서 사자가 이긴다라고 말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뭔 소리 아니야? 라이온킹에는 호랑이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뭔가 이상한 거야. 어? 라이온킹에 호랑이가 안 나온다고 하면서 막 머리가 갑자기 어지러운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뭔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호랑이가 있고 암사자가 있고 숫사자가 있잖아. 아 진짜 존나 띨박하네. 그 호랑이는 줄무늬가 있잖아. 그리고 암사자는 줄무늬가 없고 갈퀴도 없고 사자는 갈퀴가 있고. 뭔 말인지 알죠?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암사자처럼 생긴 놈이 호랑이도 있는 줄 알았어. 고양이도 민무늬 고양이가 있고 줄무늬 고양이가 있고 이것처럼 호랑이 중에 그 줄무늬가 없는 애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암사자 포지션이 존나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남친한테 했어. 그랬더니 남친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야. 나한테 너무 바보 같은 그거라는 거야. 아니다, 관심이 없으면 좀 헷갈릴 수 있다. 아니래. 계속 아니래.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은 어떤 매체든지 라이언 빼고 그 어떤 매체든지 사자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은 갈퀴를 무조건 그려. 뭔 말인지 알죠? 지금 진짜 영상 보는 사람들 사자 그리라고 하면 백이면백 갈퀴 그린단 말이야. 그래서 난 사자가 갈퀴가 있다고 생각했던겨. 근데 뭐 라이온킹 같은 거 보면서도 아 암사자는 갈퀴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긴 호랑이가 또 있는 줄 알았던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이제야 정리가 되네. 근데 남자친구가 이게 진짜 너무 띨빵한 포인트라고 나한테 계속 말하는 거야. 근데 나는 억울한 거야. 이걸 모르는 여자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 왜냐면 사자 같은 건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다음날 내가 아는 언니한테 연락을 했어. 언니 사자랑 암사자 막 어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언니도 딱 듣더니 암사자는 갈퀴가 없어? 이러는 거야. 역시 맞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약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자에 관심이 없다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번에 해외여행 가가지고 타이거쇼를 봤어요. 그래서 호랑이들이 막 나 백호도 나오고 그냥 호랑이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장애물 같은 거 넘고 막 욕이 부리고 막 해. 쇼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진짜 뚱냥이 같은 엄청 큰 거대 다이어맥스 뚱냥이 호랑이가 나왔거든요. 와 쟤 살 진짜 많이 쪘다 그냥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남친이 옆에서 와 라이거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야. 근데 나 라이거라는 단어를 난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냥 못 들은 척했어. 남친이 옆에서 야 들아 뭐 라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라이거 진짜 멋있다 이런 말을 딱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라이거를 내가 두 번이나 들으니까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란 걸 인식한 거지. 딱 보니까 아까 그 거대 다이어맥스 뚱냥이 호랑이가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것이 사자랑 호랑이를 섞어가지고 라이언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처음으로 라이거라는 동물을 알았어. 나 사실 이번에 여행 가서 라이거도 처음 알았다 이러니까 막 엄청 놀라면서 라이거를 처음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물어봤던 여자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 라이거라고 아냐고. 아무도 몰라. 라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거를 영상을 찍는 순간 내가 너무 띵아가 돼버리니까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다행히 암사자의 포지션과 라이거를 모르는 여자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암사자의 포지션을 제대로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댓글 달아주세요. 제발. 난 너무 억울해서 그래.
그리고 최근에 매드맥스 퓨리오사 심야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진짜 존나 재밌긴 하더라. 저번 그 매드맥스 전 얘기인데 퓨리오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여튼 4D로 보고 왔는데 4D로 본 건 나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었어. 근데 사실은 두 번째야. 그 4D를 진짜 어렸을 때 한번 봤거든요. 아바타 처음으로 나왔을 때 있잖아요. 13년 전, 14년 전에 그때 내가 피지아일랜드에 있을 때였는데 거기 영화관에서 내가 4D를 봤어. 그 나라 자체가 엄청 그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여서 이제 막 원주민 살고 이런 나라다 보니까 영화관도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화관을 생각하면 안 돼.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시설로 돼 있는 그런 영화관이었는데 4D를 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갔어 친구들이랑. 3D 안경까지는 오케이 그것까지 썼는데 무슨 종이를 나눠주더라고. 그 종이에 번호 같은 게 이렇게 써 있었어. 아바타를 막 보고 있는데 화면에 뭐 1번 준비 막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옆에 막 앞뒤 사람들이 그 종이를 막 비비는 게 그러더니 이게 냄새를 맡는 거야. 그러니까 아바타가 만약에 풀밭을 막 달린다? 그러면은 1번 종이에 풀 냄새가 있는 거야. 풀을 이렇게 비면서 그 3D 안경 끼고 냄새 맡고 내 인생 첫 4D였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4D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못 하게 된 거야. 아무튼 그래서 들어갔는데 딱 앉았어. 앉았는데 진짜 무슨 놀이기구 타듯이 언덕을 올라가잖아. 그럼 의자가 이렇게 뒤로 젖혀져. 의자 이렇게 막 흔들리고 뭐 누구 이렇게 팡 때리잖아. 그러면은 뒤에서 의자에서 누가 팡 때려. 좀 진짜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래서 와 4D 진짜 지리긴 한다 그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다음날 바로 그 매드맥스 전편을 보려 그랬었거든요. 넷플릭스에 더 에이트 쇼였나? 그 파이게임 원작으로 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떴다는 거야 남친이. 그래서 그걸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야. 파이게임이랑 내용 거의 뭐 똑같아. 시간이랑 돈 이런 게 좀 관련돼 있고 1층부터 8층까지 있는데 8층에서 음식을 다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분란, 시간을 벌기 위한 뭐 그런 노력들. 그리고 거기에 그 뷰의 세계에 나오는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나오거든요. 6번 아저씨, 건달 아저씨. 아마 내 기억에 웹툰에선 건달이었는데 이번에는 야구선수였는데 폭력으로 그 야구선수 박탈당하고 하여튼 들어온 사람이야. 근데 그 폭력성이 좀 남아있어. 거의 뭐 조폭이나 다름없어. 애들 그냥 막패. 근데 애들이 이제 시간을 벌려면은 뭔가 쇼를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장기자랑을 처음에 시작을 한겨. 그래서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러는데 아저씨가 이제 물건 사는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왓장 10장 주셔 다 뽀샤벌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야. 팔찌 뭐 한 10장 감아주셔 다 뜯어벌라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 2번 언니 있거든요. 2번 언니는 무도인이야. 6번이랑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기왓장 한 10장 주셔 다 뽀사벌라니까 하고 딱 끊고 여자애가 딱 이렇게 보더니 기왓장 10장 받고 동판 4장 추가 이렇게. 내 지금 이렇게 얼척없는 부분만 말해가지고 좀 안 보시는 부분들이 생길까봐 좀 죄송한데 근데 내용이 진짜 재밌어요. 현실 고증을 좀 제대로 해놔가지고 진짜 그거 끝까지 보면은 찝찝해. 아 씁쓸해. 씁쓸하고 아 진짜 인생 족같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진짜로. 그리고 애정 가는 캐릭터가 꼭 생기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한테 애정이 그렇게 가더라. 다 먹었어. 너무 배부를 텐데 오늘 미션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지금 집에 치토스가 너무 많거든요. 이 미국 치토스거든요? 엄청 많아. 넣을 데가 없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치토스야. 어? 기왓장? 다 뽀사벌라니까. 저것도 치토스야. 대박이죠. 이번에 제 친언니 남자친구분이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내가 미국 치토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 완전 매운 거 있죠. 그래서 그게 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치토스를 진짜 너무 많이 사다 줬어. 치토스랑 터키? 이거가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치토스보다 더 맵대. 맵고 짜고 시고 그런가 봐. 언니가 나한테 주면서 이거 쿠필드에 나오냐고. 그래서 치토스 최초로 아니 그 쿠필드 최초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후원. 내가 지금 치토스는 다 못 먹을 것 같고 이거 하나 올라가서 먹으려고요. 남자친구랑 친구들 좀 나눠줬거든요. 후기가 진짜 엄청 짜고 시고 맵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콩이 안녕. 아콩이 인사했어요. 아콩이 완전 뚱냥이 됐어요. 아콩아. 아이고. 아우 힘들어. 오늘은 치토스가 아니라 타키즈를 먹어볼 겁니다. 너무 내가 안 보이는데? 아 근데 내려가야지. 에휴 사람 집이냐 고양이 집이냐 이게.
루루야. 오, 이렇게 생겼네. 어우, 짜. 어우, 셔! 와.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과자를? 이해가 안 가네. 다물 것 같은 맛? 와, 이거 먹다가 살이 걸리면 진짜 죽겠다. 내가 사실은 쿠팡에서 치토스, 미국 치토스를 팔더라고. 이미 미국 치토스를 한번 먹었었어.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빨간색 가루들이 붙어 있잖아. 이 가루들이 다 매운맛이 아니고 중간에 빙초산을 가루로 만들어 놓은 걸 여기에 붙여놨어. 그래서 그 빙초산 가루가 내 혀에 닿았을 때 그때 신맛이 오거든요? 불특정 위치를 씹을 때 그때 신맛이 오는 거야. 그리고 매워. 끝맛은 엄청 맵고. 언니, 나 이거 리뷰 못하겠어.